인피니티 보더스라고 삼국지 배경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. 근데 참고로 제가 삼국지를 몰라요. 잘 모르요. 저 장군 중에 아는 거 유비, 관우, 조조, 그 다음에 또 뭐냐, 유부녀 좋아하는 게 누구지? 유비인가? 아, 그 조조인가? 일단은 튜토리얼 시즌 튜토리얼이 좀 유비를 자꾸 추천하는데 유비가 세서 추천하는 건가? 아, 그래도 추천한 대로 하자.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귀 큰 놈이 유비인가? 나 약간 삼국지를 이런 식으로 알아. 유부녀 좋아하는 애가 조조, 귀 큰 놈이 유비지? 도적놈이 오고 있는데? 어! 황건군이 황건적임? 아, 걔가 이거임? 황건적 놈들. 나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을지도. 그래서 삼국지에서 나온 장군들이랑 그 사람들을 카드로 쓰나봐. 그걸로 전투하나 본데? 어떻게, 나 삼국지 소설 아예 읽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에이, 튜토리얼이라 봐주는 듯? 튜토리얼이라 봐주는 거 아니야? 황금조 놈들? 야, 연기해, 연기! 이러면서? 어, 황보승! 저 황보승 암. 아는 사람임. 되게 보승보승하네요. 어, 내가 아는 건 황보승이 아닐까? 그래? 그럼 누구지? 황보,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? 황충인가? 아, 근가 보다. 아무튼 황가놈이었음. 아군이 생성한 세력 이름을 붙여주세요. 아, 또 그 이름을 해야 되나? 복방. 우리는 바로 복숭아 나무 아래서 엉덩이를 기약한 사이랄까? 이벤트. 아, 어, 태사자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? 태사자 그 옛날에 가수 이름. 가수도 있어요, 그쵸? 그쵸? 그래, 님들 태사자라는 가수 알아요? 연세보소. 아니, 어, 나도 어디서 들어가지고. 아, 이벤트를 하는구나. 아, 태사자라는 잘생긴 친구. 아, 이게 시즌이구나. 나는 그 뭐지, 시즌제 게임을, 그거 핵셀 게임 말고는 처음 봐요.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도 시즌제 게임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. 계절이 있네. 아, 싸울 때 계절 효과가 있구나. 이번 시즌 날씨라고 하네요, 날씨. 와, 나도 할래요. 난 저런 거 없었는데? 아까 튜토리얼 할 때? 튜토리얼이 없었나? 뭐 저거는 지진, 저건 거의 마법이었는데 방금? 어? 방금 지진 난 건 마법 아니었어? 동맹! 동맹 콘텐츠. 동맹 첫까지 조급표를 획득한다. 어, 따거 형님들 동맹을. 여기 따거 형님들 동맹이 있거든요? 해줘. 뭔가 버스로 탈 수 있을 것 같은. 인원이 무려 60명. 어, 요건 뭐지? 어, 제갈량이다. 어, 저 제갈량도 암. 제갈량 그 부채 유명하잖아요. 자령. 오랜만. 이거 요즘 어떠십니까? 좋은 군사님이.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. 아, 진짜로 제갈량 맨날 부채 들고 다니잖아요. 제갈량산 부채가 시원하단다. 어, 요게 적진영인 것 같은데? 잠깐, 이거 유전가? 혹시? 이름이 유전데요? 일단은 나도 땅을 땅 따먹기를 하자.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, 일러스트를 보니까 장군들 일러스트가 너무 궁금하다. 그래, 내가 원한 게 이겼어. 좀 일러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. 아까 이쁜 언니. 아, 아까 그 언니가 제일 이쁜 듯. 화타? 화타가 설마 그 화타야? 우리 그 의사 그거야? 아, 진짜? 그것도 삼국지야? 헐, 몰랐어. 아, 그것도 삼국지야? 그래, 아, 그 사람들이 화타화타 하는 게 삼국지에서 나와서 그런 거구나. 아, 난 그냥 약간 한자어인 줄 알았어, 진짜로. 구라 안 치고.
아, 관우다. 관우 포람 개쩔잖아. 어, 여기 있네. 여기 여기. 관도 관도. 장비. 장비는 알지. 장비는 모르는 사람 없지. 아, 아까 얘가 내가 말했던 그 황간홍 황충 여기 나오네. 내가 자꾸 아 그 황 뭐시기 황간홍 그 황간홍 황간 했던 거. 아, 여기 황충. 초선, 저 초선암. 초선이 그렇게 막 미녀 그거 아닌가요? 그 아 그 여포 마누라. 아 바로 옆에 여포 있네. 야, 엄청 많네. 진짜 나 삼국지 아예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오다가 다 들은 이름들이 다 있네. 나는 화타가 제일 충격이야 지금. 저 화타가 제일 충격인. 아 날씨. 어 그래. 아 날씨가 여기 있었구나. 입하. 아 이게 날짜별로 볼 수 있구나. 이게 이번 시즌 컨텐츠인가봐요? 어 정책이 활성화됐다. 둔점? 이게 뭐지? 자원을 획득. 선등. 공성치 증가.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나봐. 근데 아직 명성이 찌밥이라서 못함. 이런 것도 있던데. 연무, 시장, 거래. 유저들이랑 거래도 되나봐. 내 생각에는 카드 같은 거 그 용병 카드 같은 거 되지 않을까? 그 다들 전략 시뮬 게임 장르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게임이 한 시간 만에 이게 보여 다 못 보여줘. 뭔 말인지 알죠? 보니까 막 내정도 있고 그러네. 다 못 보여주는 게임이라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. 원래는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PC도 되거든요. 제가 지금 PC로 윈도우 버전 다운받고 했으니까 지금 바로 다운로드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고 카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잠시만요. 우리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카페에서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